어매장님이 탐진치를 벗어나게, 뭐 탐진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거를 벗어나거나 회피하거나 아니면 안 생기거나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거기는 회피했어. 이제 피해갔어.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마음고생 안할수 있는 거는 이해가 가요. 욕심이 안 생기면 욕심에 대한 고통은 없어지는 거니까. 병이 걸려도 그걸 순응하면은 또, 아,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있다면 마음의 고통은 적잖아요. 이제 그렇다고 아픈 거를 극복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더 좋은 거를 포기하는 것이, 그것이 탐진치에 위배되는 건 아니다.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가 즐거울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제, 일단은 이제 그 문제가 아니라, 어찌됐든. 예. 우리 어제 말씀 중에, 우리 이제 대표님께서는 사무실에 앉아 계시면은 완전 놀이터고, 이 최상위 낙원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든 어느 한,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쪽에 몰입을 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좋아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은, 예. 다른 거 뭐, 다른, 어디 다양한, 다른 놀이들, 잡기에, 잡것에 신경 안 들어오죠. 잡것이 안 들어오고 생각이 안 나잖아요. 안 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급하게 어디를 막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다른 데 쓸데없는 데 신경 안 쓰거든요. 예. 뭐 외제차가 지나가든 뭐 누가 뭘 먹든 옆에서 누가 싸움이 벌어지든 전혀 신경 안 쓴다고요. 그렇죠. 결국 이제 이 문제일 거라고 보는데, 내가 이제 가는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면은,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했는데 인생의 목적, 그러니까 가족의 목적이, 목적. 아까 이런 목적, 네.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중생들이 생각하는 일반 내가 잘 살아야겠다 하는 목표 말고요. 목표 말고, 진짜 어떤 그 삶, 인간이 이제 태어난 삶에 대한 목적, 이거를 이제 좀 어떤 명확하게 자기가 찾으면은, 근데 그게 그럼 아까 이제 다른 쓸데없는 거 때문에 이제 신경 쓰거나, 뭐 비교하거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하지 않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는 시각이 예. 그 쓸데없는 일이 과연 일어날까? 우리한테 살아가는 동안 생기는 모든 일이 부처님 말씀도 그렇고 다 인연과 어떤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게 불교적인 시각이잖아요. 모든 일이. 아니,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은, 쓸데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물론 내가 이제 복에 따라서 쓸데있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까 시, 공 얘기했거든요? 색은 곧 공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가져본들 결국 공인데, 우리는 가지려고 이 갈구하는데, 그게 가져지지 못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탐이다, 이거죠, 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맞는 분야의 말은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아이고, 예, 이게. 그 탐이 그 좋은 탐도 있고 좀 불행한 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좋은 탐이라는 거는 선한 일을 하려는 것도 일종의 탐이잖아요. 그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즐거워서 할 수도 있잖아요. 노래를 하는 거뭐 아니, 아까 탐에는 기준이 있어요. 그냥 모든 걸 내가 원한다고 다 탐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가 지금 탐이 그 선악과에 대한 유혹이죠.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이제 이 목사님들은 그 선악과라는 거를 우리가 좀더 심층 그 기독교인으로 볼 때는 유혹이다. 저는 이제 그 유혹이라는 거를 그냥 생각을 하고 싶었어요. 그 과일이라고 보기는 싫고. 그건 이제 그런 비유와 상징이니까.
그거 따먹으면 안돼 하는 것이 이제 자기의 도닦는 같은 생각이고, 잘 닦아서 유혹에서 탐진치비 이겨라. 그 선악과다. 선악과는 보암직 먹음직이지. 진짜 보기에 진짜 좋은 게 아니라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게 선악과라고 그런 거지. 진짜 보기 좋은 거는 선악과가 아닌 거잖아요. 보암직스럽다는 거니까. 성경으로 보자면 이제 말장난 같지만은. 이제 그게 탐진치랑 이렇게 매칭되는 기독교적인 모델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타락하기 이전에 기독교로 보면 따먹지 말고 잘 있으면 너 재밌게 산다가 아니라 따먹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세상을 충만하라. 그게 천당인 에덴 동산의 일이에요. 뭐 한마디로 쉽게 그 우매한 나 같은 중생한테 하나님이 전부시킨 놈, 이 얘기를 잘 듣고서 살아. 이렇게 하는 거를 지금 불교적으로 복잡한 여러 가지 탐진치에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 않는다고 보면, 이 옛날 그 청동기 시대 사람들한테 이 서류를 놓고, 야, 서류가 아니라 그 구전을 시키는 사람들, 야, 니네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은 선악과를 안 따먹고 생육, 애들 잘 낳아, 잘 길러. 그래서 세상에 있는 걸잘 활용해서 재밌게 살아. 이게 천당에서 하는 일을 정의한 거잖아요. 그 다음은 기독교에서는 전부 타락이니까 뭔지 몰라. 근데 타락하기 이전에 천당이 할 일은 그렇게 정의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적으로 천당에 가면 할 일은 그거야. 생육하고 번성해서 세상을 주관하라. 뭐 그렇다고 보면 이 땅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면 하늘나라가 뭐냐? 이제 그렇게 나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한 거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행복한 세상에서 모든 과거에 이제 그 업을 지우고 나서 뭘 하느냐? 업보가 많이 쌓여서 살면 살수록 업은 더 생기지 줄어드는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이도 보이는데, 어쨌든 그걸 다 성공적으로 해서 업을 다 지우고 해탈해서 윤회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극락으로 갔다. 그럼 거기서의 극락을 정의할 수 있는, 그냥 뭐 추상적인 얘기 말고, 만약 우리가 똑같이 극락에 지금 이 몸과 육체를 갖고 이 어느 극락에 옮겨졌다고 가정을 한다면, 거기서는 뭐를 하면 극락이냐? 이제 그런 질문이 들잖아요. 부처님이 극락에 간, 깨달았으면 극락에 갔는데, 왜 부처님은 중생을 구제하려고 40몇 년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사셨나? 그 깨달은 극락에 가서 사는 삶이 여기의 삶, 여기의 삶, 거기에서 더 많은 중생이 깨달아서 같이 또 어떤 일을 할까? 그거는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중생들한테 깨달음을 주는 게 미션이었다면, 우리 같이, 저 같이, 엔지니어는 나는 뭐 그런 거에 대한 재주는 없으니까, 그럼 나는 뭐를 탐진치에서 자기만 깨어나서 깨달아서 넘어가고 나면 그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불쌍하니까 부활창생을 하러 가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 그렇고 안 그렇게 한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 깨달은 사람들은 다 중생들을 또 하려는 미션, 같이 그런 세상을 만드는 노력을 하는 거니까, 그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하라고 한 것의 모델에 같은 내용이 될수 있다. 그런데 타락을 우리가 어떤 그 기독교적인, 저는 아는 게 그밖에 없어. 기독교적으로 모델에 보면 타락이고 자식은 좀 너무 어린애 같은 얘기고, 탐진치하고 살면 너는 인생이 아주 고통스러워. 근데 그거 하지 말고 네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게 천당이야. 지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자꾸 탐진치 회피하고 도 닦고 경이나 읽고 앉아서 과연 행복할까? 물론 그걸 해서 그 단계까지 가야죠. 그런 걸 매일 생활하면서 그걸 가는데, 그게 저는 이제 우리 영혼 있잖아요. 뭐 기독교에서는 이제 성령, 마음, 몸 이렇게 보면 이제 마음이 유혹당하는 거를 사탄처럼 해석을 한 거고, 이제 제 모델이에요. 사탄을 형상화시켰어요, 기독교에서는. 고약한 하나님이지 왜 사탄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시험을 하게 만드느냐. 이게 좀 어린애 같은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걸 유혹한 게 사탄이라고 정의해놨어요. 그 유혹은 자기한테 떠올라서 정의가 됐어요. 보암직, 먹음직이 유혹이잖아요. 사탄은 그때 이미 정의돼 있다. 보암직하게 유혹받고 있는데 그걸 추가로 유혹을 해서 따먹은 거라고 보는 것이 사탄이라는 인격체를 형상화한 것이고, 그 전에 이미 사탄을 얘기하기 전에 유혹은 있었는데 지금은 유혹하는 건 전부 사탄이라고 정의하는 게 크리스천적인 시각이잖아요. 그건 어린아이들한테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냥 우리 마음속, 우리 사람의 구성 요소, 몸, 마음, 성령,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 마음이 사탄적인 요소로 갈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갈수 있고, 뭐, 항상 양면이 있는 거니까, 그 마음은 몸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브레인이라는 걸 통해서 몸과의 교신을 하는, 이 사이클로지컬한 어떤 형태가 있다. 예? 브레인이라는 걸 통해서 몸을 뉴럴을 통해서 액추에이터를 구동시켜서 몸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거와 그 네, 세계를 다 연결. 뇌과학도 동원하고 뭐 퀀텀 이론도 동원되셔가지고 완전히 뭐 깨달으시네. 아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답답한 걸 해석을 해야 되니까 교회 가서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또뭐 어느 한계가 있잖아요. 대화를 못하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이뭐 이런 교회나 뭐중 이제 그 이런 스님 같은 분들 뭐 자가 스님들 상당히 대단하신 분인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내가 거기 들어가서 뭐 지금 돌을 닦으러 갈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현재 내 위치에서 종교적인 거를 잘 이렇게 해서 그런 종교 자체가 탐진치가 되니까 뭐 나는 불교를 몰라가지고 그런 걸 모르는 게또 하나의 스트레스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많이 깨달은 분은 그럼 어떻게 사시는가 관심이 있잖아요. 엄회장님 그런 사시는 분도 있고 민 대표님처럼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 평상시 표정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 그러니까 이제 어제 내가 회의를 하면서 아이고 백 원장님이 왜 이렇게 표정이 안 밝으신가? 우리 저엄 실장님은 왜 이렇게 그러신가?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게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다림의 직원들을 볼때 다림을 저하고 저를 먼저 생각하면서 다림을 보지 않습니까? 어쨌든 대피사다 보니까. 근데 그 직원들 표정이 밝고 재미있고 보람되고 나랑 대화를 하는데 애들이 굉장히 나에 대한 애정이 있게 볼 때에 나를 보는 거 하고 그 애들이 뭐잘안 올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같이 어느 집에 갔는데 그 가족들이 그 화목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내가 훌륭한 회사의 사장이고 되려면 제품이 좋아야 되고 그 직원들하고도 어쨌든 이제 좀 같이 이렇게 화목한 공간을 만들자. 그래야 이제 탐진치든 뭐든 그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근데 이제 그런 저런 거가 전부 저한테는 이제 연구의 모델이죠. 지금 야, 경영 이거 진짜 어려운 거구나. 애들을 잘 모셔야 되고 말 고객들한테 어떨 때막 싸움도 나잖아요. 뭐그 주변에 오는 사람이 다 천사가 아니잖아요. 거기 또 작전 쓰고 오는 사람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올 때는 이제 그 부처님 얘기로는 감기가 걸려도 감사해라. 감기를 걸려봐야 네가 몸이 얼마나 건강할 때 고마운지 알느냐. 또 밤이 되고 낮이 되고 그런 것도 다 어둠을 알아야 뭐 빛이 있는 걸 안다고 그러고 그런 것 같이. 모든 거를 어떻게 원인 행위가 있고 거기에서 공부하는 거에 메시지가 있어서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그 어회장님하고 우리 만남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도 말하는 그런 거고 모든 거는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아 신이 만든 우주 속에 일어나는 일이 한 개라도 플랜되지 않은 게 있겠어요? 제자 이렇게 만든 거 안에 그 룰이 적용돼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지금 2000년대 새 밀레니엄의 이 첨단의 시대에 와서 과거에 여러 가지 그런 게 없을 때 보는 시각. 뭐 불교적인 것도 있고 유교적인 것도 있고 뭐 성덕도도 있고 많은데 거기에 본질은 뭐냐? 지금 그 지금의 우리가 사는 현재의 것이 소중한 다음의 일들이라 그러죠. 현재에 나오기까지 그 사람들 굉장한 노력에 의해서까지 왔잖아요. 불교적으로
세상도 정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더 깨달은 사람 더 많이 앞서가면서 정치에도 영향을 주고 뭐 유교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지금 탄생된 현재가 여기 왔는데 이 최첨단의 교육과 주변의 눈과 이걸 보면서 애들 다 메시지를 듣고 있거든요. 세상을 보고. 그럼 그거를 우선 우리는 그동안 과거 히스토리에서 지금 나와 있는 소중한 현재 상태고 이거를 높이 평가를 하고 싶은 거죠. 그걸 부인하고 지금껏 nothing이고 색즉 시공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세계 밸류가 지금까지 온그 많은 사람의 공과 노력에서 여기까지 탄생했다. 예수님이 없이 민주주의가 나왔겠느냐? 유교가 없이 이게 됐을 것이냐? 어쨌든 그 철학이라는 게 바탕될 때 인문학적인 레벨과 자연과학적인 게 사실 상당한 함수관계에 있어 보이게 와요. 훌륭한 소사이어티에서 과학이 나오지. 저 무슨 아프리카 같은데 미개한 데에서 첨단 무기가 나온다는 건 우리 머릿속에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수학적으로는 안 풀리지만 말도 안돼 이렇게 딱 하는 거 안에 배경에는 우리가 벌써 믿는 게 있어요. 그런 민주화와 사회와 사람들 정직한 것이 됐을 때 과학도 거기 패러리 나오는 것 같더라. 왜 그러냐? 아, 그건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아. 이거지만 이유는 모르지만 그렇게 될것 같다는 것은 자연과학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 한 사람의 세상을 주관하는 능력,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능력이 지금 테라와트, 뭐 엄청난 파워를 우리가 매니징 하잖아요. 이게 지금 증기기관이라고 해서 정말 그몇 킬로와트 안 되던 에너지, 원 홀스 파워, 말몇말 하든 홀스 파워 유니티에서 킬로와트로 넘어가고 메가와트로 넘어가고 테라와트로 해서 지금 이제 뭐 헥사와트 막 이게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는 힘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늘어나는 힘에 거에서는 그 힘을 매니징할 능력이 됐을 때 나타나는 묘한 자연과학의 힘과 인문학적인 그 사회적인 힘이 코릴레이트돼 있는 것 같다. 제가 보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먼저인지 모르지만 인문학적인 게 갔을 때 자연과학적인 게도 올라간 것이지 그것이 안 되면 신은 절대 그런 걸 발견하지 못하게끔 어느 정도의 자연적인 이 밸런스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그런 저 관점에서 보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민주활동이나 철학에 위에서 세상을 깨닫게 하는 활동이나 이런 것이 누적돼서 여기 나타났다 이거죠. 다양한 사회 계층에 의해서. 뭐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되겠지만. 그게 이제 정보 사회로 되면서 폭발이 되는 거예요. 전에 유튜브에서 그 많은 내용을 제가 볼 수가 없었어요. 어디 가도. 근데 지금은 그냥 검색만 하면 성독도 뭐야 하면 쭉 나와요. 이거 환상. 그 성독도는 어디서 보신 거예요? 아니, 어느 유튜브를 보는데 무슨 김 무슨 교수가 이제 우리나라 종교의 몇 가지를 하는데 오강남 교수라는 분이 기독교에 상당히 깊이 있으신 분이 성독도야말로 대단한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이 나왔다는 건 대단한 거다라는 얘기를 탁 하는 거예요. 그게 문경 6.25 아마 그 무렵 6.25 무렵에 문경 그쪽에 있는 분인데 그 교주가 창시자가 그분이 이제 그거를 창시한 건데요. 아니, 옛날에 그래서 제가 성독도, 원뿔기하고 좀 비슷한 근데, 이것저것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렇죠. 근데 그게 상당해요. 그분이 이제 성독도 지금 거기 어느 높으신 분이 이제 강의하는 걸 그래서 봤어요, 제가. 거기에 그고 무슨, 질문 얘기하시던 고 그분 강의를 들었어요. 예 그분이 옛날에 성균관대학교 이사 재단 이사를 했던 분인데 그리고 삼성에서 오래 계시고 했던데, 옛날 삼성 그 연수원 원장 했었어요. 삼성 인력개발원의 원장. 그래서 아유 문경 얘기를 하길래 또 매장님 생각도 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동네에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이거 코코코 그 양반이 지나다녀 걸로 그래가지고 그러셨구나. 아유 뭐 나는 이제 뭐 가서 거기를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가지고 이제 그 자료를 좀 보자. 또뭐 증산교도 이제 그래서 증산 참그 동학사상 이런 거를
아니, 기독교 신학자가 또 내가 존경하는 그 분께서 이렇게 기독교에서 이게 약간 깨우치게 하는 그 동기를 부여한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오강남 교수예요, 저한테는. 그 이제 그뭐그 서울대 종교학과 그거하고 그런 학자신데 굉장히 합리적인 그 그걸 하고 도리하는 그런 뭐 도마복음 해석이라는 것보다 그 사람이 도마복음 얘기하는 걸 듣고서 이제 그 사람이 상당히 경륜도 높고 깊이가 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다 이제 한번 보고 싶은 거죠. 뭔가를 해서 그러다가 이제 성덕도 증산교 이런 것들을 쭉 봤는데 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네? 이게 지금 저뭐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거기까지 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봐서 벌써 바로 진입했구나. 그런 인내천 사상이나 인직천은 지금 성령이 우리한테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잖아요. 아니 뭐 그냥 1.2렉도 그 고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에 우리 목사님들 하나도 고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시주천, 하나님을 모시는 인간들의 그 인간이 하나님과 아들 관계가 되는 것처럼 신이 인간이다, 인내천까지 간 거잖아요. 그 이제 그분 단어로 내두 단어를 지금 기억하는 시주천, 하늘을 모시는 시주천, 하늘을 모시는 사람이고. 인내천 결국 하나님이 인간이다 우주는 하나다 우리 저 어회장님이 그랬지 모든 게 하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것처럼 이제 그런 뜻에서 기독교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해서 성령과 인간을 창조하고 입김으로 불어넣어서 그걸 이렇게 좀 추론하면 결국은 예수님이 너네도 이제 나의 친구이고 너네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라. 이제 성숙하면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런 마음이. 그렇다면 뭐 싸울 거 하나도 없다. 부처님이 다 불심이고 너희들이 불성이 있다 그러고 뭐 그냥 말장난 같잖아요. 다 똑같은 얘기 같으니까. 이제 그런 게 다, 아, 거기에 유교에서 뭐 부모에 공경하고 거기 이제 여러 가지 그, 거기 이제 주문을 외잖아요. 성덕교에서 하는 그 주문이 그것만 외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게 된다. 이게 명상의 첫 번째는 주문이거든요. 불교에서 불경 읽을 때 뭐, 화엄경 읽을 때 주문 그 낭송이 있잖아요. 꼭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깊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듣기가 좋잖아요. 뭐 좋은지 어떤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아주 그게 말하자면 보통 사람이 안 되는 음률 아닙니까? 그게. 그거 절에 가 팔잖아요. 테이프. 근데 가끔 들어보면 야 이건 어떻게 이 목소리와 이게 이렇게 나올까 편하게 하면서 그걸 읽고 있으면 그 세계 삼매경에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그게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뜻을 넣어서 그 성덕송 같은 거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제 뭐 초보적으로 그게 느껴지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시대적으로 준비되면서 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그 에센스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 에센스. 그런데 나는 어쨌든 이제 음악을 잘하는 애들 음악을 해야 거기 빠져들어가요. 음악. 미술하는 미술을 그래야 거기 빠져들어가듯이 나는 또 이것을 통해서 계속 일종의 그 소위 이 수도의 고통이 있잖아요. 수도의 고통. 뭐 고행, 40일 금시 이 과정을 그 사람들이 정말 고통스러워서 그걸 했을까? 그 고통에 상응하는 다른 뭔가가 있으니까 그걸 하지. 그게 뭐 고통받으려고 무조건 아프게 있으면 더 돋닦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거 하는 것도 모든 게 똑같은 과정이잖아요. 예, 도의 과정이 도. 도의 과정은 예, 도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이 새로운 것을 계속 이렇게 해내시는 게, 이게, 누가 이거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완전 경제에 가서 계속 막 새로운 게막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게그 나오는 거냐,
있는 대로 옮겨진 거냐, 그걸 받은 거냐. 기독교는 기도해서 준 것이다. 과학자들은 그런 우주가 창시된 것이 아니고 그런 세상이 이미 있는 우주로 이전된 거다. 나는 하나가 아니고 많다, 우주에. 멀티버스에. 그 상태로 트랜스폼 된 거죠. 그럼 여기 엄회장님이 여기 온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거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 시작할 때 엄회장님하고 있는 그 우주 공간에 왜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거가 이동되는 공간 개념, 시공간에 이동되는 거지,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공간이 있는 것이지. 그게 지금 이제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시간의 개념이잖아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느끼는 시간이지, 시간을 물리적인 거로 딱 정의해서 하려고 그러면 시공간이나 공간이 펼쳐져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시공간.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면 과거가 없어지는 거로 생각하는 시간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시공간상에 우리는 여행자다, 옮겨가는. 그럼 그런 세상이 생긴 거를 가는데 자기 생각을 하면 글로 옮겨지는데, 그 생각으로 옮겨지는 그 생각을 자기가 잘 매니징하면 드라이빙을 한 거지, 크리에이트 된게 아니다, 그거예요. 창조될 때다 있었으니까. 그런 이제 그런 알쏭달쏭한 과학자들의 얘기와 그걸 윤회, 과거가 다시 일로 오고 하는 거나, 그 공간 쪽에서 볼 때는 그거를 좌표계를 자기한테 두고 가면 글로 흘러가는 거고, 좌표계 신으로 두고 보면 얘가 여기 있다 저쪽에 가는 거예요. 운전수석에서 보면 차가 가는 거고, 멀리서 보면 차가 절로 이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해석하는 거나 과학자가 보는 거나 제가 보기에는 코디네이트를 어디다 뒀느냐의 차이니까 똑같게 느껴진다, 그거죠. 근데 그거를 이 자기 코디네이트에서 세상이 움직여가는 걸 쳐다보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 모델. 그걸로 보는 사람은 그 모델로 하면 일단 어느 정도 해석이 되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닌, 더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다양한 세상의 이 디멘션이,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그러죠. 자유도가 지금 우주의 역학을 푸는 거는 11th 오더로 봐요. 시공간 4차원이 아니라 11. 지금 이제 노벨상 타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스트링 테어리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머트리알이 구성하는 게 아니라 웨이브로 우주가 에너지가 돼서 만들어졌고 해서 그 매스메릭 모델링이 이제 확정됐어요. 그 통일장 이론이, 유니파이드 테어리가. 거기에 모델을 11th 오더로 하니까 풀린다는 거예요. 4개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4개의 힘이 원천이 하나다. 신같이 그 하나인데 그 원천은 웨이브다. 파동이다. 에너지에서 나온 것이다. 물질도 되고 했다는 것은 이제 매스메릭 증명을 했잖아요. 그 11th 오더라는 게 뭐냐? 그 11차 디그리로 하면 된다. 시공간이라고 한게 4차원인데 11차원의 공간에 신이 뭐더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11차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의 그 역학관계를 푸는 거는 11th 오더 해석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땅땅땅 도형식을 다 풀었다, 이제. 자, 아인슈타인이 못했던 거 유니파이드 테어리가 이제 수학자들은 풀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 통일장 이론이. 그 최근에 이제 천재 같은 애들이 몇명 해서 싸우다가 이제 어느 정도 거기에 수렴이 되고 있어요, 지금. 어찌됐든, 이제 그쪽에 한 파. 저 중생이 뭐 탐진치 연구하는 파가 여기 하나 있는가 하면, 이 양성자에서 존재란 무엇이냐? 있는 게 뭐냐, 우주는 뭐냐, 원천을 들어가자. 과거에 왜 빅뱅이 됐고, 어떻게 해서 앞으로 우주가 어떻게 되다 보니까, 무시무종 같은 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거기서. 영원히 우주는 팽창하고, 영원히 변화하고 있고, 큰 것도 작은 것도 없는 공간이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양자의 세계가 있어, 순간이동도 되고, 아인슈타인이 빛의 속에 절대적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런 게 있다. 뭐, 해서 뭐,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세계적인 돈을 모아가지고 썬 연구소 같이 막 스위스에다가 뭐 방대한 그 애톰이 돌아가는 걸 만들고 우리나라도 만든다고 저돈 하나도 안 나올 것 같은 연구한다고 하고 우주에다가 이상한 이 망원경을 그 보내가지고 요번에 이제 뭐 달하고 우주 공간에 그 중력장이 제로가 되는 데다가 보내서 거기서 이제 수십 배더그 망원경을 켜가지고 우주를 태초에 빅뱅 노이즈를 찾아서 그걸 분석하고 막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지 않은 세상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증명하면서 빅뱅이 실제로 있고
블랙홀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수십만 명이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옛날 네. 아인슈타인 때 30명 모이던 그 집단에 지금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하고 있고 또 이제 불교 그쪽에는 뭐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 민영사 대표가 이제 누님한테도 가고 뭐 하는데 그럼 거기 그 절에 지금 혹시 혼자 계신 거 아닙니까? 혼자 있대요. 남자의 분들 아 이게 참 유럽에 갔더니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아놓고 거기에 저 스님이 아니고 이제 신부님이나 사제가 없어가지고 문을 닫는 거예요. 예. 뭐 거기서 이제 교회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무슨 그냥 생일에 한번 하고 뭐야 저 아기들 낳았을 때 한번 하고 신비하니까 죽을 때도 신비하니까 거기 와서 장례하고 이게 이제 메인이 돼버리고 있다 보니까 사제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 지금 불교에도 있다는 거예요. 민 대표 얘기로는. 네. 아, 스님이 안 온대요. 막 네. 유학도 보내주고 막 다 한대요 지금. 그래도 안 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브로테니카하고 위키 싸움 같은 거예요. 브로테니카는 야 이 전문 요원들이 말이야 백과사전에 정의를 해야지 이게 되고 그 책을 팔아서 먹고 사는데 위키는 그냥 전부 프리야. 아 그냥 알아서 자료 넣고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뭐 정의가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위키는 사회적 기업을 해서 만들어놨는데 브로테니카는 돈 벌고 하는 건데 전문 요원들이 그렇게 세계적인 학자들 동원하는 돈이 없어가지고 문 닫았어요. 예. 한때 무지 싸웠잖아요. 브로테니카가 위키 같은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고 싸웠는데 자멸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 그 밀레니엄 시대에 애들은 태어나고 우리는 흘러가고 그 애들은 관심 없고 저 비구니님 어디 하나도 안 오고 승려도 안 오고 뭐 내 그때 마음의 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애들은 애들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는 세대에게 가는데 거기다 대고 왜 안 하느냐 이게 맞다. 그 복잡한 그 사사삼경에 뭐 이거 얘기하는 그 뜻은 알겠지만 이거를 그쪽으로 돌아가는 회귀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걸 그러면 모더나이즈 하는 게 뭐라는 걸 변화 없이 계속 그냥 어려운 얘기를 해서 했을 때 과연 폭발력이 있겠느냐. 이거를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우리라는 건 이제 보수 세력이 있잖아요. 기독교의 보수 세력.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의 보수 세력이고 우리 애들은 아빠 다 알아. 성경 얘기 다 들었어. 나는 지금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러 돌아가서 지금 마인크래프트 하면서 친구랑 약속돼 있어. 갈게. 아 이걸 때려야 됩니까? 야 이 자식아 까부지 말고 여기 앉아서 들어. 이게 안 통해요. 그렇게 했다가는 걔랑 나랑은 앞으로 못 만나. 아빠를 싫어하는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안 되니까 좋아하게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다 그렇잖아요 젊은이들이. I don't care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엄회장님 같이 여러 가지를 많이 보신 분들이 그 과거의 여러 가지 전통적인 논리를 모더나이즈 해야 된다. 저 같은 사람 이해하기 쉽게 좀 해야 된다. 아이고 거기 뭐 한문 공부해야 되고 뭐 인도 저 그거를 힌두교를 알려면 뭐 산스크립트인가 불교를 알려면 무슨 크립트 공부를 해가지고 막 이상한 단어 발음을 해가면서 원어는 이거고 막 얘기 나오고 그러면요 머리가 아파요. 아니 저 얘기를 해서 내가 지금 공부를 하니까 존경을 하라는 건지 목적이 뭐냐 알게 하려는 건지 모르게 하려는 건지 어렵게 하는 걸 주장해서 하려는 건지 그런 것들은 다 반성하자. 그래서 어제 장난삼아 얘기했잖아. 아 예수님이 정말 똑똑하신 분이다. 아이고 그냥 사랑해라 이거 얘기하고 사랑해봐라 너 다 깨닫게 되는데 사랑하는 게 쉬운 줄 아냐. 응?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요즘에 감사운동 하잖아요. 네. 뭐 감사하면 모든 게 다 탐진 치고 뭐고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도 그렇고 예. 감사도 그렇고 이게 가만히 있어도 우러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아 정말 감사하구나. 누구랑 막 싸우고 나서도 감사하구나. 저 사람하고 싸우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알았으니까. 누구한테 한 대 맞고 맞으면서 참 아프구나. 앞으로는 사람도 때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근데 뭐 예. 그렇게 된 사람은 이제 부처님 같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왼뺨을 맞아 오른뺨을 내놓으면서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했겠어요? 내가 맞을 일을 했고 너가 이걸 해서 네 마음이 풀어진다면 때리고 그 다음에 우리 좋게 지내자.
이런 정도가 되는 걸로 가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근데 그 얘기를 못하니까 왼밤 맞아 오른밤 내놔라. 너 나를 믿고 천당 가려면 그렇게 해봐. 그러면 승질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도 가보려고 하게 만드는 거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을 내게 하려면 내가 신이야. 너 나는 부활한 사람이야. 나는 다 죽은 사람 살렸어. 이걸 믿어야 이제 그거가 되고 그 단계를 지나면 아 부활이 마음속으로 된 거지 뭐 진짜 했겠냐. 그런 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될 때 이제 깨달음이 생기는 거 아니야, 기독교에서도. 아이고, 저기 벌써 시간이 11시에 11시. 아, 그런가? 산에 갈 시간 됐네. 산에 가셔야 돼. 지금 산에 가신다고요? 이제 시원한 공기를 한번 마셔야. 지금 시간에? 예, 뭐, 아니 내가 예. 왜 그 저 약속을 하잖아요, 개인하고. 그 이제 약속 중에 하나가 예. 한 번은 30분, 최소 30분은 걸어야 된다 그러다 건강에. 예. 이 현대 생활 한 30분을 하루에 걸으면 된다. 그다음에 예. 주말에 한 몇 시간 이렇게 하면은 되게 몸에 대한 서비스잖아요, 그게. 예. 그걸 이제 1년 반 이상 했잖아요. 몸도 줄이고 이게 했는데 이번에 그 수영을 하러 이제 그 호텔에서 수영장에 가서 해 보니까 아니 이게 폐가 무지 좋아져 가지고 예. 이 왕복을 막 10번 하는데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난 폐 때문에 10번을 못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요? 우리 예.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릴 때 담배 피우고 이런 데 있어가지고. 그 옛날 예. 천미를 못 뛰었어요. 고등학교 때 유일하게 천미를 못 뛰는 애 중에 하나였어요. 예. 숨이 차가지고. 폐가 안 좋은 거죠. 아, 그런데 이번에 그게 없어졌어요. 예. 뭐, 이 폐활량과 폐가 무지 건강해졌다는 거죠. 그 이제 엊그저께는 민 대표하고 이제 산에를 올라갔는데, 예. 막 걸어가니까 뒤에서 막 헉헉대고 우리 하나하고 둘이 오면서 아, 아빠가 지금 산에 많이 져서 속도를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 가만히 있으면 내가 산을 지금 막 걸음이 빨라졌구나. 예? 운동을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야 이거 보람이 생겼다. 그게 이제 됐고 두 번째는 그거보다도 여기 산에 가면 아무도 없는데 조용한데 그 확실한 에어 있잖아요. 찬 공기. 예. 그 기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술 먹고 밥 먹고 이거로는 못 느끼는 그 상쾌함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뭐 때로는 성덕도 얘기도 듣고 올라가면서 뭐 하나 들으니까 그런 게 다양하게 하면서 잠깐 이제 목사님 설교 같은 거 한번 듣는 거죠. 나보다 많이 깨달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듣고 뭐 정치도 좀 듣고 뭐 정치는 들으면 자꾸 쌈박질 나는 게 잘 안 듣지만은 뭐 그런 거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또 뭐 어머장님한테 또 예, 공부했습니다. 아, 제가 공부한 거죠. 하여튼 뭐 잘 들어줘서 고맙고 저한테 또 좋은 얘기를 오늘은 조금 들려주시니까 이제 늘 안 하시고 듣기만 하시다가 오늘 이제 한 5% 말씀하신 거야. 차츰차츰 이제 보따리를 풀어놓으시고 좀 많이 생각하신 거 좀 가르쳐 주세요. 옛날에 그런 거 들을 자세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뭐래도 하나만 배워도 그게 기쁨이 되니까. 네. 예. 아이고 저도 고마웠습니다. 이거 빨리 좀 움직이세요.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네네 괜찮아요. 예. 저는 시간을 그 듀데이가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사니까.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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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